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동면을 뱉던 이런 병해충들도 깨어나고 번식을 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모기도 많이 물리고 바퀴벌레가 가끔 근처에서 길가에서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파리도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넘버원인 저는 사실 바퀴벌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퀴벌레로 오늘 어떻게 퇴치하는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바퀴벌레를 제가 구해왔는데요, 야 진짜 저 이렇게 큰 바퀴벌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나야 그치? 간식 먹고 있어요, 산책 갔다 와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바퀴벌레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애들인데 지금 열기가 좀 무서워요. 사실 보이시죠? 대략적인 크기, 안에 그림자 실루엣 보이시나요? 자 그나저나 이 친구도 있고 요번에 제주도 가서 잡아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바퀴벌레 생명력 강하다 하는데 좀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질바퀴라고 하는 이 바퀴벌레도 우선은 잡아왔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여기 지금 준비해온 아이들에 비하면 좀 작기도 하고, 그냥 깔끔하게 사육대에서 온 바퀴벌레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이서라는 곳에 가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타제품이랑,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신기패 이거랑 한번 약간 비교를 해볼 겁니다. 물론 다 제품 다 좋은데 그냥 비교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퀴벌레를 뚜껑을 열어서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나오면 진짜 큰일 나요. 와, 오, 진짜 컸어. 큰일 나갔다. 잠깐만. 아, 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제가 생물 봐서 깜짝 놀란 건 지금 역대급 처음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잘 해봐야겠죠, 여러분. 자 우선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퀴벌레를 뿌려야 되거든요. 넣고 나서 닿는 게 1차 미션인데 우선은 해볼게요. 내가 바퀴벌레보다 빠르겠지? 바퀴벌레는 1초에 몇 킬로였죠? 시속 40킬로였나? 와 진짜 크다, 이거 미쳤네. 자 하나 둘 셋. 저걸 안 빼버렸다. 통을 안 빼버렸어. 내려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 통을 안 뺐어요. 통을 안 빼고 뚜껑 닫았어. 그때 바퀴벌레 엄청 크죠? 이게 실제로 우리 자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꾸 SNS나 이런 데로 연락을 주십니다. 바퀴벌레인가요? 라고 이런 사진을 보내주셔요. 또 심지어 죽인 걸 많이 보내주시는데 바퀴벌레 맞고요. 이렇게 무서운 친구를 퇴치를 좀 하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우선은 죄송합니다, 이게 탈출을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넣어볼게요. 이거 넣는 게 제일 떨린다. 이게 바로 컨텐츠다. 넣는 게 컨텐츠다. 제발. 자 바퀴벌레도 기절하나? 이렇게 흥분을 하는구나. 자 휴지로 되어 있거든요. 잡으러 갔다 올게요 여러분. 잠깐만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둘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진짜 딱 한 마리 빼고 다 잡았거든요. 제가 맨손으로 만질 줄 몰랐는데 결국엔 찾았어요. 지금 해탈하다가 한 마리 어떻게 잡지 하다가 누워서 미치겠다 이러고 있던데 천장이 있었습니다. 우선 떨궈가지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깄다. 자 잡았습니다. 결국엔 찾았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자 7마리씩 두통 전원 다 있습니다. 야 지금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바퀴벌레로 우선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리에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네를 만질 줄은 몰랐는데 만졌어요. 맨손으로 막 잡다 보니까 가시 찔리기도 하고 했는데, 아 진짜 돈 벌기 힘듭니다.
자, 오늘 사용할 제품 신기패 한번 뜯어서 잠깐 보자면 이렇게 분필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어요. 무향 무미라고 되어 있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 맛이 나지 않는다. 이거 다양하게 굉장히 쓸 수 있거든요. 뭐 개미부터 화초, 파리, 모기, 야외 캠핑시 쓸 수 있고 여기 주의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기패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게 다 자세하게 써여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 우선은 빨리 퇴치를 하고 싶어졌는데요. 마음이 우선은 얘네들을 제가 이 중에서 한 마리만 꺼내서 신기패를 묻힌 후에 한번 전염시키듯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통과하면은 여기 안에 벌레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는 약인데 이거는 빠르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약이 잘 묻도록 뜯어서 먹기 편하게 해서 넣어 놓을게요. 잘 담갔어요. 오, 야, 방금 넣자마자 지금 바퀴벌레들이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우선은 먼저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시간 경과를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처음 보는 광경인데 바퀴벌레들도 나름 먹이를 두고 싸움을 하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기패 같은 경우에는 분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다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넣어도 바퀴벌레 다 전멸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재미없으니까 한 마리만 꺼내서 이 가루를 묻힌 후에 그 바퀴벌레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달았어요. 자, 여기서 관건은 한 마리를 잡는 거네요. 근데 맨손으로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식은 죽 먹힙니다, 여러분. 고쳐! 오!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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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쳐! 잡았다, 나이스. 자, 이 가루를 바퀴벌레 한 마리에게 아예 범벅을 시켜주겠습니다. 와, 오, 뭐 액체 뿜어내는 거 봐. 야, 이거 도망가니? 아, 뭔 녀석? 자, 투입을 바로 해줄게요. 투입! 오케이. 이제 시작이야. 자, 우선 오른쪽은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이것도 뭐 효과가 좋겠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신기패는 왼쪽에 하늘색 통, 파란 통입니다. 지금 신기패 가루가 묻은 바퀴벌레는 지금 날개가 살짝 벌어져 있는 이 친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묻히니까는 갑자기 더듬이를 닦기 시작하는 행위를 보이는데 이게 초기 증상이고요. 반응이 이제 금세금세 올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카메라를 세워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22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두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 5분 정도 흘렀어요. 지금 길어봐야 7분인데 지금 오른쪽은 아까 먹이로 막 먹고 했었거든요, 저 약을. 지금도 먹고 있고. 근데 지금 왼쪽은 지금 아까 한 마리만 넣었는데 이렇게 뭔가 전염이 돼서 애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이게 지금 약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카메트린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유해성이라 쓰여 있네요. 이 데카메트린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지금 바퀴벌레들이 날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뒤집어져서 잘 못 매달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무튼 퇴치가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와, 약효가 세요. 근데 이 데카메트린이라는 성분 제가 궁금해서 대표님에게 자세하게 막 물어봤는데 이 데카메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사슴머리 장풍뎅이 이런 곤충 계열 뭐 사마귀 이런 친구들한테는 쥐약이래요. 굉장히 강한 약이라고 합니다. 곤충한테는 강한 약이라서 모기 파리 이런 걸 퇴치하기에 쓰는데 잘못 썼다가는 집에 있는 애완곤충들도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쓸 때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구피라든지 이제 수서 생물을 기르는 분들한테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괜히 이 병해충 죽인다고 하다가 집에 있는 생물도 위험할 수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들 꼭꼭꼭 지켜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좀 더 지켜볼게요. 와,
얘네가 진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네. 아, 네. 아까 손으로 만지고 막 봐도 했지만 적응이 안 된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한 10분 좀 넘으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아까 그렇게 많이 움직이던 바퀴벌레들이 지금은 살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거의 마비가 온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난장판이었네요.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팔팔해요. 뭐 나중에 죽지 않을까요? 자, 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바퀴벌레가 탈출해서 다시 잡아넣고 오늘 굉장한 하루였고, 여러분들 뭐 유익했다면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슨 말 나오는지 모르겠네.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여름 병해충 이렇게 퇴치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필 형식이어서 이런 방충망에 긁어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 통 같은 경우엔 곤충 잡겠다고 또 재활용해서 쓰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신기패가 물에도 잘 녹는 편이래요. 그래서 분무기에 넣어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잘 식어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네는 만약에 살아있으면 먹이로 갈 것이다.